허석 순천시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의 쟁점은 허석 시장 명의의 계좌에 들어오고 나간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한 허석 시장에게 후원금을 왜 본인 계좌로 받았는지, 그리고 신문사로부터 입금된 차입금 명목의 돈이 무엇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허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계좌 관리는 물론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받은 후원금에 본인 사비를 더해 신문사에 빌려주는 일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모르게 허석 시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후원금을 받은 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총무 박모 씨가 당시 쓴 메모를 토대로 봤을 때는 허 시장이 실질적인 결정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석 순천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모 씨에게도 1년 6개월, 총무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하며 함께 일한 후배들이 매도당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던 허석 시장은 취재진에게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직 시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2년여 만에 중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5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